저는 그레이스예요. 안녕, 은가 친구입니다. 연세가 장난 아니는 친구의 연수도 왔어요. 같이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네. 읽고 싶어? 한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너가 먼저 제목이다. 꽁이 보일이 붙어진 이유. 꽁이 보일이 부러진 이유. 전 아니 살짝 나 읽어줄게. 너는 낯짱 말해줘. 나는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럼 이거 읽어.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토끼와 꽹 비둘기 뒤들이 꽹 비둘기 뒤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쥐쥐 죄송합니다. 연수가 연수 좀 할게요. 겨울이 되어 온 세상은 눈옷 속을 묻히자 숲속의 친구들이 먹을 것을 찾아야 헤매 다녔습니다. 여름에 신나게 놀며 외모를 뽐냈던 꽁은 다른 친구들을 보다 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꽁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토끼를 찾아왔어요. 어디로 가면 먹을 게 많이 있니? 산 밑 들쥐 집에서 창고 양식이 가득 쌓여 있대. 그 더럽고 못생긴 들쥐여서 무슨 재주로 양식을 같이 쌓아 놓았지? 여름 내내 열심히 이래서 모아도 왔지. 너처럼 매일 놀기만 해라고? 토끼의 말에 기분이 상한 꽁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에는 새끼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들쥐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얘기를 써야죠? 그러게요. 꽁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들쥐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들쥐야, 냉큼 나오너라. 꽁님이 오셨다. 일단 처음부터, 여름에 내가 놀려서 미안해. 너처럼, 양식을 모아둘 걸 그랬어. 양식을 좀만 나눠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으면, 들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다니 참 안 좋은 꿈이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누든 뚜룸. 방에서 화로를 쬐고 있던 빗지가 부지깽이를 들고 화를 내며 나왔어요. 지금 나를 볼른 이놈이 누구야? 바로 꽝. 바로 누군지예요. 듣지, 너는 까마귀 먹기
먹은 개로구나.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 어서 양식을 나누어라. 꿩을 말해 단단히 화가 나 들쥐는 들고 있던 부지깽이로 꿩빵을 때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꿩의 빵이 붉어진 것이지요. 하하하, 웃긴 이야기죠. 더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읽어드릴게요. 꿩은 빨갛게 된 빵. 꿩은 빨갛게 된 빵을 감추려고 토끼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꿩의 이야기를 듣는 토끼는 비둘기에게 깜짝깜짝 뛰어갔습니다. 토끼의 이야기는 다 듣는 비둘기는 뒤길 찾아갔습니다. 고양이 있네. 뒷지야, 내 양식을 가지러 왔다. 얼른 양식을 가지고 이리 나오너라. 이번엔 화가 난 뒷지는 비둘기의 머리에 냅다 쳤어요. 비둘기의 머리에는 멍든 것처럼 파란 것은 그때 지에게 얻어맞은 자국이랍니다. 웃기다. 이번엔 토끼네요. 이번엔 토끼가 뒷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공손한 목소리로 뒷지에게 불렀어요. 뒷지님, 저 토끼예요. 양식이 모자라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답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시면 제가 내년 가을에 꼭 갚아드릴게요. 와, 착하다. 토끼는 항상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뺨 때렸으면 그러면 토끼도 어떤 자국 났을 거예요? 아이고, 착해. 네, 그러세요. 저희 집에는 양식이 많으니 제가 싫어다 드리죠. 토끼는 예의 바른 말과 행동 때문에 겨울을 배고프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나무가 근데 당근 같아요. 네, 끝. 오늘은 제가 연수랑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제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 바이바이!